자, 이어서 3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뜻. 이 지하층은 뜻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땅속이 있다. 땅속에 설치한 층을 뭐라 합니까? 지하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층은 지상층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지상층.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수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이 땅이 녹지이다, 관리지이다. 녹지는 세 가지 있죠. 포, 생, 자. 관리지 세 가지 있죠. 포, 생, 개. 알죠? 이런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건축물 건축할 때 층수지를 받는데 우리가 공부했어요. 몇 층에 가게 붙인다? 4층에. 이런 지역에서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상층을 층호수로 산정하지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건축물 바로 연면적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가 용률을 적용한다. 건폐 용률. 특히 이 연면적 뜻, 연면적 뜻은 뭡니까?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 합계라고 했죠? 각층 바닥면적이 100이다. 라고 한다면 이 건축물, 여기서부터 주택이다. 주택, 주택, 주택. 이렇게 됐다면 각층 바닥면적이 다 100이다. 라고 할 때에 이 건축물로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지하층도 포함이 돼요. 연면적 계산할 때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배 이렇게.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 산정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죠. 이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포함해요, 제해요? 지하층 면적 제해, 지상 부속용 주차장 면적 제해, 그 다음에 피난정구역 면적 제해, 대평원 면적 제해 이런 거 공부했죠. 자, 이와 같이 지하층이라는 공간은 건축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기준, 뜻이 중요해요. 이때 지하층 안에서 문제는 반자로 되어 있는 거, 반자로. 이렇게 이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땅 속에 묻혀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2층이 지상층이면 5층짜리가 되어버리고 지하층이면 4층짜리 건물이 되죠.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이때 지하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이것보다 땅바닥을 지표면이라고 그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높낮이 서로 다르면 다 재가지고 합산하고 쟀던 개수만큼 나눈 것을 평균 높이라고 그래요. 평균 높이가 그 해당 층 높이가 4m다. 4m면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되면 지하층이냐? 2분의 1.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요? 2분의 1. 자, 그거 지하층 뜻을 꼭 알아주시고 이 지하층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주의 자율사에 맡기고 있지 설치를 강제 의무화해 놓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을 보겠는데 이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그러면 이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락 목적으로 사거나 작업,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다 거실에 한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주요 구조가 나와 있죠. 주요 구조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좀 봐두세요. 이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주요 구조가 되겠는데 주요 구조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머리 짜다서 내기, 바보, 지조 이렇게 알겠죠? 내기, 바보, 지조. 머리자에 꼭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머리자에
이게 안 보이고 뭐 사익기둥 이건 지역업자 아니에요. 최하층 바닥 채째 없었죠. 그 다음에 5개 계단 차야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거 취하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나와있죠. 리모델링 뜻을 잘 아세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바로 세 가지 행위가 내포되어 있어요. 증축, 대선, 개축. 그래서 리, 증, 대, 개 이렇게 암기하세요. 뭐라 한다고? 리, 증, 대, 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관계자는 여기 봐보세요.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여한 자들을 건축 관계자라 해요. 이 건축 관계자는 4명을 말해. 그 뜻으나 4명. 몇 명 있다고요? 4명. 여기 보십시오. 이 건물을 건축에 나갈 때 주인을 건축주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건축주가 이거 건축에 들어갈 때 건축사한테 돈 주고 설계도서 받다 오죠. 설계도서를 만들어준 사람을 설계자라고 그래. 설계도서 받아서 이 사람이 건축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서 허가 받았다 합시다. 허가권. 이때 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허가 받아서 공사할 때 이게 바로 시공을 할 사람을 바로 찾아내가지고 공사를 맡겨. 그래서 공사를 돈 주고 계약을 통해서 맡깁니다. 설계도서 주면서 이 도면서대로 공사해서 나한테 주세요라고. 공사 끝나면 다시 인도해줘요. 그 공사 맡은 사람을 시공자라고 그래. 이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잘 하도록 하고 안전성 있게 건축하도록 감독관을 건축자 보낸데 그 사람을 공사 감리자라고 그래. 뭐란다? 공사 감리자. 감리자가 등장해서 감독을 해요. 자, 이 네 명. 바로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감리자를 뭐라냐? 건축 관계자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면 4번까지만 묶어 쳐요. 4번까지만 묶어서 건축 관계자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건너가요. 6번 보면, 자, 이 설계도서 뜻이 나오죠. 조금 전에 설계도서란 말 말씀드렸는데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말해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불연조리 하나 보세요. 불연조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아니면 성능한 재료 이렇게 받으십시오. 불에 차지 않는 성능한 재료 정도. 얼티도 모셔서 9번 부속건축물이란 이란을 써놓고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말이 떴다 말이에요. 분리된. 나머지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고층 체크해요. 고층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층수가 몇 층 이상 마지막 줄 30층 이상이나 높이 몇 미터 120m 높이 120m 그다 참고표하고 높이 4m마다 한 계층으로 1계층으로 계산 이렇게 써놔요. 그래 120m를 4m로 나면 30 나오죠. 그래서 30층 이상이나 높이 120m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고층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4번, 15번. 초고층 지금 나와 있죠? 준, 초고층. 고층은 고층인데 초다. 그러면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16번, 15번. 준, 초고층 지금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거예요. 그러면 49층 이하이면서 높이 199.995m 이하인 것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읽어두셔. 실내 건축이라는 것은 벽, 천장, 바닥, 반자트로 제일. 반자트라는 것은 이 바로 천장을 말해요.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 재료, 그 다음에 실내 설치는 충돌, 기임 등의 사용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재료,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실내 건축. 20번, 다중용 건축물 있죠? 다용, 이종 건축물, 다중 이용 건축물이란 것은 동그라미 1번, 바닥 면적 크기가 일단 5,000m 이상인 문, 종, 판, 운, 의, 숙, 이런 것들이 있죠? 동물원, 식물원 아닙니다. 그리고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다 다중 이용 건축물인가? 16층 이상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 D
대지 면적이 나와 있죠.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대지의 수평 틈을 산정할 수 원칙인데 동그란 1번, 2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통과. 건축 면적에서 1번. 건축 면적이라 이렇게 써놓고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A벽의 중심선. 뭔 선? 중심선으로 중심선에다 체크. 내부선 아닙니다. 바깥선 아닙니다. 중심선. 여기 이렇게 이 대지의 지금 면적이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단도가 90% 이하다. 그럴 때 이 대지에 따른 건축 면적을 얼마까지 잡을 수 있느냐? 건축 면적을 최대 900제곱미터까지 건축 면적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요? 900.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대지 소자예요. 이때 건물 지태 설계도 면상 A벽을 먼저 가운데 바깥에 치게 되겠죠. A벽. 바깥, 제일로 바깥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A벽, A벽. A벽이 엄청 두껍다. 그러면 이 A벽 두께가 50cm라고 합시다. 50cm. 50cm면 A벽 두께 가운데 각각 안쪽으로 들어가서 25cm라면 가운데죠. 가운데 선을 중심선 그래. 뭐라 한다고? 중심선. 이 중심선까지 900제곱미터를 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알겠죠? 바깥선이 아니고 안에 내부선이라 먼 선을 기준한다고? 중심선 이거. 그래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A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틈으로 산정하는 원칙이다. 만약 그러면 A벽이었고 봐봐요. 이렇게 기둥을 4개 박았어. 기둥만 4개 박아가지고 세울 때 건축면적 어떻게 사냐? 이 기둥 지름이 100cm라고 하지만 지름이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면 이 50cm라 하죠. 그것을 중심선이라고 그래. 그 A벽이 없다면 A가 부분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틈에서 산정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378페이지 바닥면이 나와 있죠. 잤나요? 바닥면적이란 것은 중요표예요. 뜻이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구역의 중심선 테크,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틈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 2번에 1번, 벽이라든가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하느냐?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이게 이제 지붕 끝부분이라고 가정해봐. 지붕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끝부분이. 그러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몇 미터 들어오냐? 1미터.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그 1번. 이 필로티 구조 부분은 그 말만 찾아봐. 필로티 찾고, 가다가 구조 찾고, 의 부분. 필로티 구조 부분은 기둥 세워서 사람들이 통행한다. 그런 공간을 필로티 구조 부분이라고 그래. 필로티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 통행 공간으로 차량 통행 공간으로 주차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경우라든가 공동택인 아파트 일주택 1층 부분에 필로티 구조 해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있죠.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락을 찾아봐요. 찾았나요? 이 다락의 층고를 층높이라 하는데 층고가 몇 미터 이하이면 그것의 면적도 마지막에 바닥 면적에 사지하지 않는가? 1.5m.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평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건축물인데 경사 지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1층 바닥 면적 배 이렇게 배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다락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다락 뭐가 설치됐다고요? 다락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다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다락의 면적은 그냥 50제곱미터로 합시다. 다락의 면적. 다락의 면적은 얼마다고요? 52.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각층 바닥면 합계니까 일단 300은 나왔죠. 이때 다락의 면적 50을 바닥면적으로 보면은 이 건축 연면적은 350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면 바로 300으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 다락의 층고가 중요해. 이 층고가 평지면 1.5m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인 50m는 바닥면적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얼마가 기준이 된다고요? 1.5. 그래 평지붕은 층고, 다락의 층고가 1.5m 초과하면 이 다락의 면적도 바닥면적으로 간주해버려. 바닥면적. 그러면 뭐 할 때 문제가 되냐? 용적률 정할 때 문제가 돼. 용적률. 뭐 할 때? 용적률은 아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계산한다 그랬죠? 이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무조건 제해, 지상 부속용 주차 면적 제해, 그 다음에 대평원 제해, 그 다음에 뭐 제한다 그랬어요? 비는 안정의 면적 제해 그랬죠? 그리고 제하고 바로 이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를 한다고 그랬어. 뭔 면적? 바닥면적 합계. 그때 다락의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보느냐, 바닥면적으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다락의 층고를 가지고 평지붕은 1.5가 기준인데 1.5m를 초과하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면적으로 간주한다. 1.5m 이하면 다락 면적은 바닥면적이 아니다. 그런데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은 그 기준점이 바로 1.8m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미터예요? 1.8m. 다락의 층고가 1.8m를 초과하면 다락 면적도 바닥면적으로 간주해서 바닥면적으로 보고 그리고 1.8m 이하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이 아니다 이렇게. 몇 미터가 기준인가 이걸 꼭 암기하세요. 평지붕은 몇 미터예요? 1.5. 경사지붕은 1.8. 이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관심있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3번 읽어두세요. 자, 공동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시, 정시, 어린이노터 그리고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으로 본다 보지 않냐한다 보지 않기 때문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으셔서 연면적 원칙 꼭 읽어두세요. 아까 했으니까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지하층 포함되는데 다만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이 제외되는 면적이 지주 PP가 있다 아까 했어요. 뭐가 있다고? 지주 PP. 자 넘어가셔서 380페이지 보면 건축물 높이가 나와 있죠. 1번만 읽어두세요. 건축물 높이는 지표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 한다. 그 정도.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4번. 반전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이 반전 높이는 천장 높이 말입니다. 천장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 한다. 5번. 층고는 는자 써요. 층고는 우리말로 말하면 층 높이에요.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치 2면에서 2층 바닥 구조치 2면까지 높이다. 이 정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 건물 짓대요. 이렇게 바닥을 어마어마 두껍게 치면서 올려요. 이 바닥. 이렇게 두껍게 쳐요. 이걸 방어 바닥 구조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방어 바닥 구조체. 이때 방어 바닥 구조체를 만들어 이렇게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고 해서 올립니다. 두껍게. 이때 이 층고, 1층의 층고는 여기 방어 바닥 구조치 2면에서 2층 바닥 구조치 2면까지 높이지 아랫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층고를 한다. 층고 높이. 그런데 반자 높이는 이렇게 반자 천장 있죠? 여기다 또 천장 넣겠죠? 여기 대리석으로 방바닥 또 만들겠죠? 예, 여기 방어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그래.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뭐가 길어요, 일반적으로? 층고. 2번. 층수 산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건축물의 층수는 1.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은자 써요. 은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2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N은 써.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그런데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1번과 2번이 있다. 그 중에 지하층.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건축물이 몇 층짜리인가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땅속에 묻혀있어요. 땅속에 묻혀있는 층을 뭐라고 그래? 지하층이라고 하죠. 지하층이 두 개 건물 속에 있고요. 여기는 지상에는 층호 구분이 명확하잖아. 여기 높이 재봤더니만 여기 10m, 여기 20m다. 이랬더니 건축물 몇 층짜리냐?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몇 층짜리일까요? 그래. 이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재가지고 4m마다 하나 층호 계산해. 첫쪽에는 4, 4, 16, 4층이고 이쪽에는 4, 5, 22에서 5층이 되지, 이쪽에는 이렇게 되는데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려야 한다. 그러면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몇 층짜리냐? 5층.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하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두세요. 넘어가요. 383페이지. 이 파트는 다음 주에 합시다. 383페이지는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칩시다. 오늘이 2월 21일인가요? 자, 다음 주에는 나머지 파트를 좀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